이제 이 길이 국경의 갈림길입니다. 저 소카루 주유소가 이제 아제르바이잔 회사인데요. 여기서 이 소카루에서 왼쪽으로 가면 아제르바이잔 국경, 간자 쪽으로 아제르바이잔 국경 쪽으로 가고요. 저희는 이제 계속 직진해서 아르메니아로 갑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아제르바이잔 사람, 또 아르메니아 사람들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나고르카라바흐로 인해서 분쟁하고 있고, 지금 뭐 한 이틀 총격전이 있으면 멈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 적대감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저지아 여행을 하면 정말 다양한 형태의 자연 풍광들을 보시게 되는데요. 이 지역도 아주 독특하게 생긴 이 풍광들입니다. 이렇게 산이 앞에 가라마가 있지만 뭐 지나가게 되면 계곡이 나오고 다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국경은 다리로 해서 대부분 연결되어 있는데, 다리 반까지만 이쪽 나라, 반은 저쪽 나라, 이렇게 구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걸어가다 보면 다리를 만나는데, 다리의 반이 이제 조지아고, 다리의 반 넘어서부터는 이제 아르메니아 국경이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나라의 국경 통과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일부분들이 유럽처럼 뭐 그냥 통과하는 게 아닌데, 꼭 여권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국했다가 다시 아르메니아의 입국 도장을 받아야 돼서 국경에 오실 때는 늘 휴대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여권을 잘 지참하시라고, 보관하시라고 그러면 다재 손님 중에는 아예 가방 깊숙이 넣어놓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꼭 여권을 휴대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바로 국경 통과하고요. 이 국경 통과할 때 아르메니아도 마찬가지고 아제르바이잔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이 사람들이 이 세치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잠깐만 틈만 나면 바로 세치기에서 앞에 끼어들기 때문에 꼭 이 선을 잘 막아서 우리 한국분들을 위주로 나갈 수 있게 항상 늘 그 얘기들을 안내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참 이 세치기를 한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공산당의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공산당 붕괴될 때 당시에 이 줄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쓰면 배급이 끊기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직하게 서서 이 줄을 선고 다른 사람이 셉치기를 해서 그 사람이 물건 배급을 받아가고 나는 못 받는 일, 이런 일이 종종 생기게 되고, 또 붕괴되면서 뭐 진짜 국경이 닫힌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세치기를 하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그냥 너무나도 뻔뻔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런 슬픈 이런 문화적인 게 있었다라는 것을 늘 그거랑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의 붕괴하면서 이 사람들이 겪어야만 했던 그런 트라우마 같은 이 줄에 대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치기를 하면서 뒤도 안 돌아봅니다. 왜? 본인들도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기가 빨리 가고 싶어서, 또는 뭐 어떻게든 보면 배급을 받고 싶어서, 또는 통과하고 싶어서 이런 욕망이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여기가 이제 사다클로, 바로 아르메니아 국경 넘어가기 전 마지막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티즈빌리시에서 오시다 보면 이제 큰 도시로 말하면 이제 마르네울리, 그 다음에 이제 사다클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사다클로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르메니아로 사람들이 마슈로트카를 타고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티빌리시 쪽으로 가고, 여기 이제 장을 늘 작은 장이 있습니다. 이제 국경까지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략 뭐 티빌리시 중심지에서 국경까지는 보통 이제 1시간 한 20분 정도, 그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들어서
교통체증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 앞에 보이시는 이 빨간 남박, 이 넘버는 임시 남박입니다. 이제 수입해 본 차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앞에 또 이상한 남박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임시 남박입니다. 그래서 조지아의 정상적인 넘버는 G로 시작해서 알파벳이 4개 있는 그런 번호가 되고요. 저 앞에 차 같이 빨간색 G, 저거는 임시남바고, 여기 이제 한 달 안에 이제 등록을 해야 되고, 아까 제가 계속 쫓아왔을 때 수치라가 써져 있었던 복잡하게 생겼던 번호판은 해외로 나가는 임시남바, 그것도 역시 한 달 안에 등록을 하든지 한 달 안에 빠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공사 중이네. 지금 이제 앞차의 RUS, 저 넘버는 러시아 넘버입니다. 러시아. 지금 이제 공사 중이라 차가 잠시 멈췄습니다. 러시아 차, 아르메니아 차, 아르메니아 차. 러시아 차들이 아르메니아 많이 갔다 오나 보네요. 이게 다 이제 아르메니아 차들입니다. 이건 러시아 차, 러시아 차. 조지아 국경 쪽에 도착했습니다. 보이는 이 차들이 다 아르메니아를 넘어가고 조지아에서 넘어가고 넘어오는 차들입니다. 여기다 차 대놓자. 저쪽 이제 국경에 이제 도착했고, 드디어 아르메니아 갔다가 다시 조지아로 입국했습니다. 국경에 오실 때 늘 조심하셔야 되는 거, 준비해야 되는 건요, 뭐 첫 번째 여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안경, 선글라스 꼭 벗으셔야 됩니다. 선글라스. 그 다음에 이제 모자 혹시 쓰시고 있는 분은 모자도 벗어야 됩니다. 자, 이제 다시 티빌리시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국경 통과하고, 그러니까 조지아 국경 통과 후 아르메니아 국경 통과, 그 다음에 이제 다리를 건너서 지나고 나서 그 앞에 마트에 가서 음료수 한 잔 사서 이제 또 다시 들고 다시 걸어서 아르메니아 국경 통과, 그 다음에 이제 조지아 국경 통과해서 티빌리시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지아에서는 360일 전에 주변에 있는 국가를 갔다 오게 되면 다시 또 360일이 됩니다. 저희 이제 딸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거주증이 있었지만 또 거주증 만드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번 올해는 그냥 만들지 않고 작년하고 올해는 그냥
해외로 갔다 왔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한국을 다녀왔고 올해는 이제 아르메니아를 갔다 왔습니다. 내년까지 이제 내년 9월까지 조자에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제 한국으로 대학을 가면 이제 9월 전에 출국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르메니아 국경, 그러니까 조지아 국경을 통과해서 이걸 뭐 비자 연장 여행이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거주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조지아에서 아르메니아로 가서 다시 또 조지아로 넘어오는 그런 일정을